이번에 만나볼 선수는 김현겸 선수입니다. 이제부터 또 쟁쟁한 선수들이 필스케이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쇼트 프로그램 3위에 올랐던 김현겸. 프리스케이팅 음악은 레퀴엠 OST입니다. 사회전 토르비였는데요. 트리플 악셀은 깨끗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차분하게 네 번째 점프 트리플 플립까지 성공시켜줬습니다. 플라잉 카멜로 이어지고요. 음악의 전환과 함께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다시 한번 트리플 러트 트리플 토르. 마지막 점프. 카멜 아웃사이드 엣지 체인지. 마지막에 속도를 높여서 독창적인 코레오 시퀀스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플라잉 체인지 컴비네이션 스핀. 아, 가슴이 웅장해졌던 무대 김현경의 프리스케이팅이었습니다. 네. 오늘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서 저희가 4회전 점프를 처음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첫 점프와 마지막 점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첫 점프에서 좀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멘탈을 다시 잘 붙잡고 나머지 연기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가장 잘 해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풀렸어. 끝났다. 알았다. 그래도 후련해 보이는 표정입니다. 네, 최선을 다했단 얘기겠죠. 이번 시즌 굉장히 첫 번째 이 쿼드러플 토립 점프 성공률이 좋았었는데요. 네. 높게 올라갔는데 랜딩하면서 불안정했죠. 오른발 랜딩이. 두 번째 점프였던 트리플 악셀 여기서 성공을 시켜주면서 흐름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룹 굉장히 어려운 점프인데도 계속해서 성공을 시켜줬어요. 안 좋을 수 있는 시작의 분위기를 다시 전환시켰다는 네네. 점이 김연겸 선수의 강점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코레오 시커스에서 정말 멋있는 슬라이딩도 보여주고요. 그렇습니다. 소년에서 이제는 정말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김연겸. 이번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올라서 은메달을 따낸 네. 아, 정말 이 차준환 선수 이후로 7년 만에 또 진기록을 만들어낸 김현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이 김현겸 선수 본인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즌일 네.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피겨에 이렇게 진심인 적은 아, 늘 진심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이 정말 대단한 시즌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밝히기도 했고요. 아쉬움이 있는 만큼 또 다음 경기에서 더 잘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150.06의 프리스케이팅 점수 229.50 2위로 올라가는 김현겸 선수입니다.